제가 딱 한 번 후회하는 적이 있어요. 제가 이제 본청에 있다가 공학부로 다시 돌아왔어요. 공학부 기획실장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높으신 분이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이상한 데로 보내버린대요.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한 데로 보내버린다는 그 개인적인 그런 것도 못 됐어. 근데 그 선배가 얘가 그 뭐라 그러죠? 그 자폐증인가 이거 해가지고 학교를 항상 출퇴근을 학교 등하교를 시켜줘야 하는 선배예요. 근데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은 가정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. 나는 그 상황을 아는데 워낙 이 높으신 분이 서슬이 퍼르니까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. 말을 해야 하는데. 그래서 본청에 있는 선배들한테 아,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저 그냥 저렇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.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. 내 존경하는, 평상시에 그렇게 존경하던 선배들도 꼬리 팍 내리더라고. 그때 내가 정말 나서서 아무개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마디 했으면은 난 정말 죽을 때 떳떳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못 했어요. 그날 저녁에 괜히 혼자 술만 처먹으면서 혼자 울기만 했지. 그게 제 직장 생활 중에서 유일하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. 여러분이 떳떳하다면 강자한테 대들어요. 괜찮아요. 연구직, 특히 공무원들은요, 아무리 대들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. 내가 떳떳하면 대들어요. 그래야 후회를 안 해요.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챙겨주세요. 특히 뭐 직급이 좀 낮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나중에 술 좋아하면 소주라도 한잔하고 오히려 그분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세요. 사실은 그분들이 뭐, 소문도 많이 내고 그러지만, 어쨌든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의 우리 그 권력을 가지신 분들보다,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지고, 강자한테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. 후회하지 않으려면은.